네, 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이번에는요, 메이크업 이실을 가지고 사각 망태 가방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사각, 겨울이니까 조금 이제 짧은뜨개를 이용할 거예요. 밑바닥은 한길 긴뜨개를 이용하고 위에 올라가는 데는 짧은뜨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각 망태 가방 너무 크지 않도록 너무 크지 않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사각 망태 가방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떠 보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파로 바늘입니다. 모사용 파로 바늘. 네, 이 메이크업실은 조금 굵기 때문에 코바늘로 사슬뜨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에다 한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또 원을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코를 만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하고 하나 둘셋 코를 한 다음에 두 코하고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또두코한길 긴뜨기 두코또 사슬 두코 해가지고 또한길 긴뜨기 그러면 8번을 할 겁니다. 또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두께 그래서 또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붙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을 꼭 잡아 당겨 주세요. 잡아 당겨 주면 요 동그라미가 지금 현재 요게 구멍이 하나도 없죠. 사슬뜨기 실이 굵은 실은요, 사슬뜨기를 하다 보면 해가지고 코를 잡게 되면 구멍이 뻥 뚫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그대로 원으로 해가지고 코를 잡습니다. 그요 메이크업 실은요, 계속 요렇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코를 잡을 거예요. 원 동그랗게 잡아가는 거는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졌지요. 사각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사슬뜨기를 한 코를 합니다. 해가지고 뒤에다가 짧은뜨기를 뜨세요. 여기다가 요 뒤에다가 짧은뜨기를 뜨고 짧은뜨기 했더니까 요 길이가 길어졌다 그죠? 하나 두 코만 합니다. 한길 긴뜨기를 두 코만 해가지고 기둥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고 긴뜨기로 한번 뜨고 그 다음 긴뜨기 한번더 뜨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네 코가 됐잖아요. 네 코가 됐는데 요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를 두 번을 더 뜹니다. 하나 두 코. 그렇게 되면 한 모서리가 여섯 코가 됐어요. 여섯 코. 그러면 하나 둘세개 사슬 세 코를 뜬 다음에 요 붕덩 그대로 모서리 뜬 자리에다가 두 코를 더 떠줍니다. 두 코를 떠주고 여기서 코는 차례대로 그대로 한길 긴뜨기 뜹니다. 한길 긴뜨기로 그대로 떠주고 여기 또 모서리 부분에 또 한길 긴뜨기를 두 번을 떠주고요. 또 사슬 세 코를 합니다. 둘, 세 코를 한 다음에 여기 또 모서리 한길 긴뜨기 두 번. 그래가지고 또 차례대로 한길 긴뜨기 하나 두개 뜨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붕덩 넣어가지고 모서리 네 개를 내야지요. 사각으로 만들 거니까요. 두 코를 뜨고 하나 둘세개또 한길 긴뜨기 두번 하나 두개 이렇게 하고 요 모서리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 차례대로 하나 두 개, 또 감아가지고 모서리 부분에 또 한길 긴뜨기 두 번. 하나, 두개 하면 이제 모서리 사각이 나왔다, 그죠? 사각이 나왔는데,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붕덩 찔러가지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각 모서리가 나왔다, 그죠? 사각이 나왔거든요. 지금 딱 사각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사슬뜨기 한 코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두 개, 기둥을 두코 떴어요. 기둥을 뚫고 두개 뜨고 감아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갑니다. 차례대로 한길 긴뜨기.
살에 들어갑니다. 항상 양쪽에 두 코씩 한 바퀴에 여기서 지금 양쪽에 네 코씩 늘어나는 겁니다. 한쪽에. 네, 이렇게 하고 또 긴뜨기를 두 코 더 뜹니다. 하나, 두 코를 더 뜨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한 다음에 한 길 긴뜨기 두 번 더. 그러면 모서리가 각이 잡힌다. 그죠? 이렇게 각이 잡히도록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또 이제 차례대로 갑니다. 이렇게 뜨고 또 모서리 두 코 더 뜨주고 하나 두 코 뜨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코를 뜬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두 코 또 차례대로 뜨고 이렇게 하고 또 모서리 두 코 두 코 뜨고 하나 둘 세 개 뜨고 모서리 또 두 코 뜨고 한 개 긴뜨기 두 번 뜨고 사슬 세 코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올라간 기둥에다가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뒤에다가 뜹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뜨고 긴뜨기 사슬 두 코를 뜬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 길 긴뜨기 한 번 더 떠주고 또 차례대로 갑니다. 차례대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이 적당하게 될 때까지 이대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바닥이 다 떠졌을 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몇 바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면서 계속 늘리면서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현재 여섯 바퀴가 떠졌습니다. 지금 바닥이 여섯 바퀴가 떠졌는데 너무 크지 않도록 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짧은 뜨기를 뜰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짧은 뜨기를 뜰 건데요. 모서리 그대로 짧은 뜨기를 둘레 여섯 바퀴는 한 길 긴 뜨기를 떠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짧은 뜨기를 뜰 겁니다. 모서리 부분 가가지고 한 바퀴 더 늘키고 그대로 이제 뜨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뜨고 또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또 두 코 뜹니다. 두 코 해가지고 그대로 뜨가 갑니다. 이러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죠? 한 코씩만 합시다. 모서리 부분에 한 코 뜨고 또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한 코를 해가지고 짧은뜨기 한번 뜨고 네, 한 개씩만 늘렸어요. 그대로 갑니다. 네, 이렇게 모서리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한 바퀴 다 뜬 상태에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짧은뜨기를 한 바퀴를 떴습니다. 한 바퀴를 뜨고 짧은뜨기를 계속 가려고 하니까 모양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를 한 줄만 떠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각으로 이제 그대로 올라갈 거거든요. 바닥을 여섯 단만 뜨고 짧은뜨기 한 바퀴 뜬 상태에서 여섯 바퀴 늘리는 거예요. 여섯 바퀴입니다.
여섯 바퀴를 하고 짧은 뜨기를 한번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사각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코수로 늘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앞 가운데잖아요. 지금 요 가운데 양가의 모서리에는 두 코씩 넓힐 거니까 가운데서는 지금 표시해놓은 사각 지금 표시해놓은 자리에서는 지금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두 코씩 한 양쪽에 한 코씩 줄여 늘리잖아요. 한쪽에 양쪽에 한 코씩 늘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에 한 코씩을 줄여줄 겁니다. 양쪽에 한 코씩을 줄이면 이렇게 앞걸어 긴뜨기를 이렇게 뜰 겁니다. 앞걸어 긴뜨기 두 코를 같이 그러면은 두 코를 같이 떠버리면 이렇게 한 코가 되죠. 이렇게 한 코가 되고 또 이 옆에다가 요 모서리 중심 잡아놓은 모서리 있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 요 코를 뜨지 않고 그대로 앞걸어 긴뜨기 이렇게 이렇게 뜨면 양쪽에 한 코씩이 준다 그죠? 줄어들고 그대로 뜨가 갑니다. 그대로 양쪽에 한 코씩이 늘어납니다. 양쪽 한 코씩 늘어나고 양쪽에 한 코씩이 가운데 한 코가 주니까 지 코 그대로 코수는 줄어들고 늘고 하지 않고 지 코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코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내 모서리까지 그대로 여기까지 그대로 뜨고 여기서 이제 한 길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했잖아요. 짧은 뜨기 한 줄을 하면서 사슬 뜨기를 한 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길 긴 뜨기를 그대로 하나만 뜨고 한 길 긴 뜨기를 풍덩 찔러 가지고 한 코만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한 코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 한 코가 늘어나면서 양쪽에 한 코씩 줄어들죠. 예, 요렇게 앞걸어 긴뜨기를 하면서 두 코를 줄였거든요. 한 번, 두 번 앞걸어 긴뜨기를 하면서 줄여들었고 여기서 옆에서도 한 코 늘리고 사슬 한 개 하고 또 한 코 늘렸거든요. 여기서는 또 그대로 갑니다. 한 길 긴뜨기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코수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바닥은 조금 넓게 떠도 되지만 윗부분은 조금 당겨 뜰 겁니다. 지금 현재 두 코를 남겨놓고 두 코를 남겨놓고 지금 가운데 이렇게 앞걸어 긴뜨기를 이렇게 뜹니다. 두 코를 남겨놓고 앞걸어 긴뜨기를 한 코만 이렇게 뜨고 감아가지고 또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자리 있죠. 여기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앞걸어 긴뜨기를 한번 뜹니다. 이렇게 뜨면 양쪽에 한 코씩이 줄었어요. 그러면 두 코가 줄어진 거거든요. 두 코가 줄어졌으니까 여기서도 두 코가 늘려졌고 그러니까 코수는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지 코마다 그대로 다 떠갑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한 개 긴뜨기 뜨고 한 개 긴뜨기 뜨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또 한 개 긴뜨기 이렇게 해서 또 차례대로 뜨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하게 그대로 올라가신다 그죠? 사각으로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늘키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 가방이 그다지 크지 않는 가방입니다. 망태 가방이라도 그다지 크지 않고 그대로 길이를 조금 길게 떠가지고 그렇게 들도록 가방끈도 길게 하지 않고 토트백식으로 그렇게 가방끈을 많이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두 코를 남겨놓고 옆으로 이렇게 앞걸어 긴뜨기 하고 또 감아가지고 핀 꽂아놨는 부분에서 넣어가지고 옆으로 앞걸어 긴뜨기
앞걸을 한 길 긴뜨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걸을 긴뜨기 했는 자리에다가 한 코를 더 늘리게 되면 지 코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리는 엮지 말고 한 코 지금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면서 한 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코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붙이면서 이렇게 빼뜨기로 붙여주세요. 빼뜨기로 붙여주고 여기서 되돌아서 한 코를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한 코를 뜨고 사슬 두 코를 뜨세요. 4코 사슬 두 코를 뜨고 차례대로 코를 그대로 뜨가 갑니다. 그대로 뜨가 가는데요, 요 한 길 긴뜨기가 지금 현재 12코가 모서리마다 지금 현재 이제 12코씩 뜨가 갑니다. 한 코도 늘어나도 안 되고 줄어들어도 안 되거든요. 끝까지 이제 12코씩 한쪽 모서리에 12코씩만 해가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뜨면 한번 세 봅시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코를 더 뜨고 여기 한 코를 빼먹고 왔네요. 여기다가 한 코도 빼먹지 말고 지 코대로 그대로 다 뜹니다. 그대로 다 뜨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가 떠졌다, 그죠? 11코가 떠졌는데 12코째에는 12코, 13코 하는 자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같이 이렇게 앞걸이 긴뜨기를 이렇게 뜹니다. 사슬에다가 걸어가지고 사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떠주고 다음번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걸어가지고 앞걸이 긴뜨기 이 사슬 부분 있죠? 사슬 부분에다가 이렇게 긴뜨기를 떠주세요. 앞으로 걸어가지고 앞걸이 긴뜨기를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또 떠가 갑니다. 떠가 가가지고 또 11코째 또 떠가지고 12코째는 늘릴 겁니다. 양쪽에 한 코씩 앞걸이 긴뜨기로 해가지고 두 코를 줄였잖아요. 두 코를 줄였기 때문에 한 양쪽에 한 코씩 또 늘려야 되죠. 지 코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요. 코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가 되었다. 그죠? 11코가 되었을 때 요 사슬이 요 한 코가 있잖아요. 사슬 한 코 했는 자리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그대로 풍덩 뜨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풍덩 그대로 떴습니다. 그대로 뜨고 또 하나 차례대로 긴뜨기 그대로 떠가 갑니다. 차례대로 하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지금 현재 11코가 떠졌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코가 떴는데 12코치하고 13코치하고 두 코를 앞으로 걸어 사슬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앞걸이 긴뜨기를 뜹니다. 요렇게 하면서 한 코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뜨면 요렇게 코수를 앞걸이 긴뜨기를 한 코를 뜨고 그 다음 코에 또 한 코를 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같이 이렇게 사슬에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코를 줄여주세요. 앞걸어 떠가지고 같이 줄여주고 그대로 갑니다. 이 모양은요, 지금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이 모양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양쪽에 계속 12코씩 해가지고 코수가 줄어들든지 늘든지 하면 안 됩니다. 늘어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떴으면 코를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 코가 됐거든요. 그리고 열한 코 뜨고 나니까 요 사슬했는 부분, 모서리 부분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 코 붕덩 그대로 떠가지고 한 코 뜨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한 개 긴뜨기 그대로 떠주고 또 요 모서리까지 그대로 갑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11코를 뜨고 또 한번 세고 확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1코를 뜨고 12코 13코째에 한 길 긴뜨기를 이렇게 앞걸어 사슬에다가 걸어가지고 두 코를 이렇게 같이 앞걸어 긴뜨기를 뜨면서 한 코를 줄여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코에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또 다시 앞걸어 긴뜨기 사슬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한 10바퀴 정도 떠가지고 전체적으로 앞걸어 긴뜨기를 한번 뜨고 지금 10바퀴 정도 떠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올라가는 긴뜨기를 올라가는 뜨기를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을 떴거든요. 네 단을 떴는데 지금 다섯 번째 단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뒷걸어 긴뜨기를 한 바퀴를 뜨겠습니다. 뒷걸어 긴뜨기를 뜨게 되면 지금 현재 요 바닥은 지금 매끈하잖아요. 근데 뒷걸어 긴뜨기는 앞쪽으로 앞으로 돌출되는 그런 긴뜨기를 한번 떠 보겠습니다. 앞걸어 긴뜨기 뜨고 이제 진짜 뒷걸어 긴뜨기를 한 바퀴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걸어서 이렇게 요 그 긴뜨기 있잖아요. 한 개 긴뜨기를 뒤에서 걸어서 이렇게 뒤로 걸어 긴뜨기 이렇게 뒤로 걸어 가지고 한 개 긴뜨기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앞에서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죠. 앞으로 무늬를 한 줄을 넣습니다. 뒤걸어 긴뜨기를 해가지고 뒤걸어 뒤로 걸어가지고 긴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걸어 긴뜨기가 떠졌어요. 한 줄에 이렇게 선이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뒤걸어 긴뜨기를 뜨고 이 선 여기서 줄이는 부분 있잖아요. 줄이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걸어가지고 앞으로 사슬에다가 걸어서 앞걸어 긴뜨기를 뜹니다. 두 코를 앞으로 걸어가지고 사슬을 걸어가지고 긴뜨기를 두 코를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선 두 개가 앞으로 서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전체적으로 다 뒤걸어 긴뜨기를 뜹니다. 사슬에다 끼지 말고 그대로 풍덩 넣어주세요. 긴뜨기 자체를 뒤걸어 긴뜨기를 사슬에다 엮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긴뜨기 전체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뒤에서 보면 몇 선이 하나 있죠. 긴뜨기 선 여기다가 찔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선이 이렇게 생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걸어 긴뜨기 뒤로 걸어서 뜨는 긴뜨기입니다. 이렇게 뒤로 겨드러 긴뜨기 지금 현재 몇 코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현재 11코거든요. 11코니까 여기서 늘리는 부분이잖아요. 사슬 있는 부분에 여기서는 그대로 바로 뜨세요. 바로 한 길 긴뜨기를 그대로 뜨든 그대로 뜹니다. 뜨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바로 긴뜨기 그대로
그대로 떠주고 여기서는 감아가지고 한 길긴 뜨기 뒤로 걸어서 뒤끌어 긴 뜨기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또한 뒤끌어 긴 뜨기 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끌어 긴 뜨기를 한 바퀴 뜹니다. 여기서 한번더 한길긴 뜨기, 뒤끌어진 뜨기를 이렇게 떠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1코가 됐잖아요. 11코 됐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앞걸어긴 뜨기를, 앞으로 걸어긴 뜨기를 하는데 사슬에다가 떠줍니다. 사슬에다가 뜨면서 한 코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또 다음 코.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사슬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긴뜨기를 뜹니다. 앞으로 걸어가지고 앞걸어 긴뜨기 사슬에다 걸어가 한 코씩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뒤걸어 긴뜨기를 떠가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떠놓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뒤걸어 긴뜨기를 한 바퀴 떴거든요. 이렇게 네모로 지게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도록 입체 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떠줬어요. 입체 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떠줬는데 이제 그대로 또뜰 겁니다. 그대로 또 뜨다가 적당한 간격 가가지고 한번더 하든지 안 그러면 다 돼가서 한 바퀴 또 하든지 한번 이제 앞걸어 긴뜨기는 한 줄만 하고 위에 다 돼가면 또한번더 하든지 할 겁니다. 이제 그대로 또 올라갑니다. 사슬 또두개 떠가지고 한코더 떠주고 차례대로 떠가가면 되겠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길이가 다 떠지면 다시 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망태기 가방요. 가방이 지금 다 떠서 가는데요. 지금 턱을 한번 내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을 뜨고 또 턱을 한번더 내고 있습니다. 턱한번더 내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턱까지 이제 뜨고 한 바퀴만 더 뜨고 이제 그만 뜰 겁니다. 턱을 뒤로 걸어가지고 한길긴뜨기, 뒤끌어긴뜨기, 뒤로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 줄을 이제 두 번째 줄 턱을 두 줄을 넣습니다. 두 줄였는데 턱두줄 넣고는 이제 한 번만 더 뜨고는 이제 한 줄만 더 뜨고 그만 뜰 겁니다. 가방을 너무 크게 뜨지 않고 좀 적다 싶을 정도로 조금 그렇게 적지도 않고 그런데요 조금 그래도 너무 크지 않는 가방입니다. 뒤걸어뜨기. 이렇게 뒤끌어뜨기 하면서도 이 앞걸음 코 줄어지는 방법 잠시 한번더 뒤끌어뜨기를 했으면 요 앞걸음 긴뜨기 앞으로 사슬에다가 뜰 겁니다. 이렇게 두 코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하고 요 사슬하고 이 사슬 이렇게 걸어가지고 같이 뜨면서 한 코가 줄어들었습니다. 양쪽에 한 코씩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해서 두 코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다음 코부터 이렇게 뒤끌어긴뜨기를 이렇게 뜨가 갑니다.
뒷걸음 뜨기를 이렇게 한 줄을 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한길긴뜨기 그대로 뜹니다. 그대로 뜨고 한 바퀴만 돌리고는 그대로 이제 그만 뜰 겁니다. 여기서는 앞걸음 뒷걸음 긴뜨기는 그대로 해주고 지 코대로 그대로 걸어줍니다. 이렇게 긁고 사슬 두 코를 빼가지고 한 코 짧은 뜨기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사슬 두 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뒤로 짧은 뜨기를 한 코를 뜨세요. 뜨고 사슬 두 코를 합니다. 하나 두 개 해가지고 지자리다가 한 코를 떠주고 갑니다. 이렇게 떠주고 가야만 여기서 붙었는 자리가, 붙인 자리가 표시가 없죠. 이렇게 안 하면 표시가 나거든요. 붙였던 자리가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짧은 뜨기를 붙여주고 되돌아가서 그대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안 해주면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요 모았던 자리에 그대로 붙여주고 가니까 이렇게 붙였는 자리가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줄만 더 뜨고는 이제 높이는, 가방 높이는 이제 그만 뜰 겁니다. 한 줄을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떠졌는데요. 그대로 마무리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대로 끈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로 가는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뜨겠습니다. 뒤로 가는 짧은 뜨기를 바로 가지 않고 뒤로 갑니다. 뒤로.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뒤로 갑니다. 한 번 더 해주고 짧은 뜨기를 코마다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됩니다. 뒤로 이렇게 뒤로 가는 짧은 뜨기를 뒤로 가는데요. 한 치수 적은 바늘로 하겠습니다. 치수를 바늘로 한 치수 낮춰가지고 지금 8mm잖아요. 8mm인데 지금 현재 7mm 하면 됩니다. 7mm. 내 수용 8호로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뒤로 가는 짧은 뜨기는 7호로 하겠습니다. 내 수용 모사용 7호 바늘입니다. 모사용 7호 바늘. 한 치수 낮춰가지고 짧은 뜨기로 갑니다. 뒤로 가는 짧은 뜨기 이렇게. 조금 땡겨뜨기 위해 가지고 바늘을 한 치수 낮췄습니다. 8호로 해도 되는데 조금 땡겨뜨려고 한 치수 낮춰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뒤로 갑니다. 짧은 뜨기. 짧은 뜨기, 뒤로 가는 짧은 뜨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짧은 뜨기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더 야무로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붙였는 부분이잖아요. 줄여뜨는 부분. 요 부분에도 마찬가지 한 코 건너가지고 바로 할 겁니다. 네, 한 코 건너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다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다시 영상 찍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방이 다 떠졌습니다. 마무리까지 지금 현재 짧은 뜨기 뒤로 가는 짧은 뜨기까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끈을 붙여야 되거든요. 끈을 붙여야 되는데 한쪽 끈은 제가 새우뜨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35cm 지금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났는데 뒤편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실을 끊지 않고 실을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대로 새우뜨기를 해가지고 35cm 정도 뜰 겁니다. 여기서 또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면 실 꼬리만 나올 것 같고 실 붙어 있을 적에 그대로 새우뜨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대로만 새우뜨기를 할 겁니다. 가방 붙여놓고 그대로 새우뜨기를 하면 되겠죠. 짧은 뜨기를 세 코를 해가지고 여기서 세 코를 그대로 걸어 올립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걸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걸어 올려가지고 그대로 다 두 코 빼고 같이 뺍니다. 이렇게 빼고는 다시 방향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돌리지 말고 항상 뒤로 돌립니다. 중심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지금 현재 바로가 안 가져가 있네요. 네,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나 걸고 또 하나 걸어가지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이렇게 바꿉니다. 또 짧은뜨기를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가지고 두 코로 같이 빼고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두 코를 같이 낍니다. 이렇게 여기서 두 코 있잖아요. 이거를 두 코를 같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두 코를 같이 빼고 네, 이렇게 항상 바퀴를 뒤로 돌리세요. 실 꼬리를 뒤로 뒤에서 꼬리가 있도록 코로 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빼고 또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를 이제 한 여기서 한 35cm 정도 떠가지고 옆에다가 기울 겁니다. 새우뜨기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항상 뒤로 제끼세요. 뒤쪽으로 꼬리를 두 개 매듭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를 다 같이 다 겁니다. 같이 걸어서 가지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또 방향을 돌리고 방향을 바꿔 가지고 또 이 등 자체를 새우등처럼 생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네. 두 코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또 두 코를 빼고 또 두 코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35cm를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끈이 다 떠졌거든요. 떠졌는데 요 한 35cm 정도 됩니다. 35cm. 그리고 이제 요 자꾸도 하나는 따로 이렇게 떠놨거든요. 양쪽에 이제 기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깁는 것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요 모서리가 이거는 가방이 딱 모서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깊기도 쉬워요. 그죠? 이 자체에 그대로 키우면 되니까 틀어지지 않게끔 그냥 가방이 끈 자체가 틀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반대 부분 이제 깊는 것만 다 잘 키우면 이제 가방 끝만 키우면 끈이 한쪽은 끈이 달아져 있는 상태에서 끝나면서 그대로 여기서 바로 떴어요. 바로 떴으니까 끈은 한쪽은 그대로 끈 이 꼬리 감추기가 실이 굵고 하면 꼬리 감추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붙이는 그대로 떴습니다. 떴는데 그렇게 떠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떴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좀 야무지게 당겨가지고 감치주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으로 넣어가지고 꼬리 감추기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이제 다 키워졌습니다. 끈이 한쪽이 키워졌고
또 한쪽은 마자 이제 기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쪽은 이렇게 기어졌으니까 한쪽 마저 기어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태기 가방이 다 떠졌습니다. 모양도 아주 이쁘고 사각 모양으로 해가지고 모양도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지금 그 메이크업 실로 실이 지금 현재 5알이 들은 것 같아요. 5알 손 까지 전부 다 몽땅 합해 가지고 5알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다지 가방도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대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각 가방이거든요. 모양이 아주 이쁘게 됐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또 멋진 작품 또 한번 가져 나와 보겠습니다.